정부가 대왕고래로 명명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정부는 1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서 첫 시추공을 뚫기로 했죠. 해외 대형 석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도 진행 중입니다. 2차 시추공부터는 메이저 석유 기업에서 유치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포항 앞바다 가스전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. 이 한국가스공사, LS마린솔루션 등 자원개발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. 유전 등 자원개발은 장기 프로젝트인데요. 해외 자원개발 특별 융자 예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도였는데 그때 4,260억 원 규모였죠. 근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었습니다. 이에 비해서 현 정부는 동해 가스전 사업 등 이 자원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에도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. 에너지 독립의 꿈과 함께 연구는 대왕고래의 꿈, 이지혜 뷰였습니다.